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성공에 대한 도전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에 대한 도전은 종종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에 직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익숙함과는 먼 개념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상을 깨는 도전과 모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때는 부모를 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따라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집이나 학교의 따뜻함에서 냉혹한 사회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선생님을 지켜보는 것은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위협도 느끼지 못하던 대상이었죠. 그러나 사회에 진입하면 자신이 중심이던 일상에서 외로운 존재로 떨어지는 초현실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갖고 있던 꿈은 사회인이 되며 실용의 뒤로 밀렸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군상은 익숙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지 감히 앞장서거나 꿈을 꾸는 꿈은 사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에 충실한 구성원이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전은 이러한 편안함에서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도전의 또 다른 의미는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검 이라고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도전의 장으로 만들어버린 MBC 예능 무한도전을 기억하시나요? 5명의 멤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개성을 선보이며 매주 큰 웃음을 주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전 TV에서 볼 수 없었던 도전 과제들을 제시하고 모험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도전들을 매회 이끌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으로 무도퀴즈라는 단어도 유행시키며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또다시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지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인들은 자신의 일상만 고수하거나 그마저도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작 모험이나 도전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위험한 모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불안은 더 큰 의심으로 점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작도 전에 회피와 포기 거리를 찾고 안 하길 잘했다는 합리화로 안심한다고 합니다. 도전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한도전에 몰입함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MBC의 무한도전 같이 말이죠. 본인이 도전하고 그 도전에 미쳐본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태어난 시작이 금수저라면 그냥 태어난 것이 축복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을 위해 무한도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부터의 성공을 시작으로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저도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수타소바를 알리는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야심찬 모험과 도전은 여러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신뢰는 필수적이며 자신감을 가지면 아무리 큰 장애물이 덮쳐와도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